그 계약하고 그 어쨌든 분쟁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분쟁 이슈에서 현장에서 그래도 뭐 여러 사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텐데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박사님께서 이제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래도 이런 사건이 조금 제일 이슈가 될것 같고 내지는 됐었고 뭐 이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해결이 좀잘 됐거나 좀 어렵지만 과거에요. 네네 제 경험에 다 있는 말씀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들이 네. 실제로 지금은 이제 분쟁이고 발주차고 뭐 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많이 됐어요. 네. 그게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일반화가 됐고 네. 또 발주처도 예전과 다르게 네. 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예전만 해도 굉장히 이게 문제 이 법적으로 뭐 쟁송한다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죠. 그리고 어쨌든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처는 도급자로서 또 우호적 지위에 있지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영업적으로 봤을 땐 클라이언트 계약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많은 현장들이 발주처와 소송을 하면서 이 쟁송을 붙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현장도 있었고 오죽하면 또뭐 문서로 담당 직원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참 억울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갔는데 제 동료인데 저 보자마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억울합니다.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현장에 붙어서 자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발주처하고 소송을 해서 아주 엄청난 금액을 이긴 적도 있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글쎄요, 뭐 제가 당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중간적 변호사와 기소자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뭐 리드하고 좀 헬프하고 체크하면서 같이 도와줘서 나름대로 제가 회사에서 본사에서 그런 업무를 할때 아주 좋은 성과가 많이 났었거든요. 이게 좋은 샘플이 됐고 그래서 아직도 그러한 도움은 현장에 지금 계속 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무팀이나 이러한 조직들이 잘 갖춰져 있는 대형 건설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거든요. 훨씬 그래서 더 많겠죠.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도 뭐제 친구나 이런 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와서 하다 보면 근데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조언을 하라. 그러면 참그 친구가 굉장히 그게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랬다고 하면 제가 번호부는 있고 제가 또 분쟁 업무 지금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그건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더 그런 속에서 빨리 어떻게 보면 분쟁이라는 우울한 곳에서 빨리 나와서 또갈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또 그게 아마 그분들한테는 그러한 분쟁의 경험이 향후 본인의 기술자로서의 사는데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를 한 그레이드를 업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자와 변호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절대 업무에 겹치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어쨌든 좀 변호사님 분들한테 섭섭한 얘기지만 결국 모든 소스, 모든 그 분쟁을 하기 위한 가장 큰 무기들은 결국 기술자한테 나와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정말 현장으로서 되게 중요한 것이죠.